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클래식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클래식이 대체 무슨 뜻이며 또 시대마다 주요 무대는 어디였나 알아보는 재미난 시간입니다. 클래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서양 음악 역사를 2500년으로 잡는데 그 이유는 클래식이란 뜻이 바로 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시대 아트, 건축, 뭐 문학들을 이렇게 보면요. 신화로 된 그 주제가 대부분이죠. 저도 대학에서 그 미솔로지를 공부했지만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하는 단군 신화처럼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술, 문학, 천문학, 음악 뭐 하다못해 의학에서 다루는 이 많은 언어들의 본질이 그리스의 그 자연 철학과 신화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16세기까지 사용되었던 교회 선법도요, 신들의 이름이며, 녹턴이란 뜻도 밤마다 남성들을 홀리는 요염한 그 여신 녹토르노에서 나왔고, 뮤직이라는 단어는요, 이 제우스 신의 딸들이 관장하던 예술, 문학, 그리고 음악들을 말하는 그 뮤직해. 그리고 이 하모니라는 단어도요, 그리스 철학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그 물질은 반대성 그 성분에 의해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메타피직을 통해서 설명하다가 나온 단어죠. 카타르시스라는 뜻은 또 뭡니까? 응아입니다. 아니 이 고상한 단어가 냄새나는 응아라니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저서 시학에서 희극을 설명하면서요, 이 슬픔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더한 슬픔으로 내부에 그 쌓였던 슬픔을 이렇게 다 배설하시오 하며 나온 단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 시대의 문화와 자연 철학은요, 클래식 음악의 펀디멘탈이며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그 건축, 조각, 예술 작품에 그 클래식의 특징을 모두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첫째가 심플, 둘째가 균형, 셋째는 형식, 넷째가 선명함, 다섯째가요, 기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전파 시대의 하이든, 모차르트, 뭐 클레멘테의 음악에요, 이 다섯 가지 특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 남자는 아주 클래식해. 그 사람은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단정하며 내적 외적의 그 균형을 이루었고 예의라는 형식을 갖췄으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성격에 품위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아주 재미있는 각 시대별 음악 무대를 알아볼까요? 2500년의 음악의 주 무대는 당연히 그리스겠죠. 피타고라스가 나무통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게 튕겨서 각 높낮이를 진동으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테트라 음계를 만들어낸 후 커다란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 그 특징을 이어오던 고대 로마 제국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암흑 시대 속에서 외부 침략자로부터요, 그 교회나 수도원, 또 음악 악보, 학문적 자료, 악기, 이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중세기 때 음악이 발달된 그 주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프랑스의 파리, 그것도 노트르담 상원이었습니다. 암흑시대 동안 프랑스와 그 주변에 숨어서 활동하던 수도승들은요, 악보를 그 레오마 기호를 이렇게 표기하며 그레고리안 찬트, 교회 선법, 계명 등을 이렇게 점차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고, 13세기가 되어서야 박자, 리듬, 패런, 뭐 화성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연구하던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사원이며 이곳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수도승들을 노트르담 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작곡할 때 자연 철학과 관련된 그 쿼드리벨과 트리뷤을요, 이렇게 반드시 작곡에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음악을 학문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이 13세기의 음악들을요, 아르 안티과 아니면요, 어노니머스 썰튼이라고 표기했습니다.
Anonymous는요,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며, 작곡하는 곡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요, 그 자신은 단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조선시대 그 머슴들에게 돌쇠, 마당쇠 이렇게 부른 것과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음악이 발달된 주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르네상스 발상지 피란체와 오페라의 발상지 베니스입니다. 피란체에서 음악 역사에 중요한 그 인물이 나오는데 카치니입니다. 노베 뮤지케라는 그 책을 발간하는데요. 인간의 보이스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오페라틱 성분, 벨칸토, 레스타티브, 그리고 아리아를 소개합니다. 피란체의 귀족 음악인 카메라타 그룹은요, 이 스타일을 기악곡에 적용해가지고 음악의 템포, 다이나믹, 뭐, 익스프레션 이런 것을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니스는 이 당시 종교 음악뿐 아니라 협주곡, 뭐 오페라 이런 세속 음악들을 발전시킨 도시입니다. 산마르코 성당에서는 코리스페짜리라고 해서 이 성가대를 분리시켜서 양쪽의 음향이 서로 대응하는 스트레오르 음악을 처음 만들었고요. 이것이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서로 주고받는 콘체르토 형식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당시 산마르코 성당의 그 신부면서 세속 기악곡을 전파한 지휘자 몬테베르디는 가장 이 최초로의 오페라식 가곡 오르페오를 작곡해서 그 오페라의 붐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하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요, 사실 그는 거리의 악사였습니다. 그가 음악가였다니 정말 놀랍죠? 작곡도 잘했습니다. 루트를 연주하는 버스커였고 요리도 엄청 잘해가지고요, 궁정의 그 요리사로 취직해서 우울한 왕에게 폐하 기다란 끈을 잡수슈 하며 스파게티를 발명한 이렇게 왕을 재미나게 한 아주 개짜였어요. 최후의 만찬도요, 사실 그의 의도가 전혀 아니라 산타마리아 그 수도원의 의뢰였으며, 부탁을 한 그 예수와 열두 제자를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후다닥 다 그려놓고 음식을 그리는 데는 2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매일 이렇게 그 음식의 모델로 바뀌었거든요. 수도원 웰빙 음식이 최고야. 그래서 최후의 그 만찬 접시들이 거의 다 비어 있었나 봅니다. 레오나르도는 그 베르키오 공방에서요, 자기가 이렇게 비슷한 처진 보티첼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미술 시간의 대생으로 이분을 거의 다 그려보셨죠? 보티첼리는 자신을 서포트하던 메디치 가문의 최고 미남 이 줄리아노의 연인 시모네타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그녀가 병에 걸려 일찍 죽은 후에도요, 그녀를 비너스의 탄생, 뭐 프리마베라 같은 명작의 여신으로 그려놓은 화가죠. 항상 배고팠던 이 두 사람은 변두리 식당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차리면 배고프지 않겠지? 맞아, 그런데 비싼 재료비들을 어떻게 구입하지? 걱정 마, 난 루트를 연주해 손님들을 잘 잡고 개구리도 잘 잡을 거야. 식당 이름은 세 마리 개구리 깃발. 어이, 여기 메뉴판 가져와요. 동물 발가락 모듬 요리, 개구리탕, 닭뼈 술무침, 올챙이 비빔국수, 뱀 등심 요리. 곤충과 짐승을 잡고 연못에 박을 대는 개구리를 머리통을 쳐서 기절시키는 기계까지 발명합니다. 이상한 메뉴만 있는 이 세 마리 개구리 깃발 식당은요, 백수들의 모임이 장소가 되었고 손님이 없어 결국 식당은 망하고 둘은 배고픈 화가로 돌아갑니다. 당시 화가들의 보수는요, 그야말로 하루살이 월급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를 그린 페르메이르는요, 오랫동안 빵값을 지불 못해가지고 우유를 따르는 하녀 그 유명한 그림으로 지불하고요. 방고흐는 의사에게 밀린 치료비를요, 그 지금은 그 건물 한 채 값인 꽃병 속의 돼지로 지불했죠. 바로 그 시대 음악적 배경 장소는 이태리의 베니스 그리고 독일입니다. 베니스는 그 당시 유럽에서 최고의 부자 도시였어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도 그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들은 아라과의 무역으로 돈이 넘쳐났고 허구한 날 먹고 마시자 파리 가면무도에 오페라 공연이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유흥의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성생활도 아주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생아들이 무척 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을 피에타 수도원에 감춰두고 빵빵하게 후원을 하는 부모들 덕분에요. 이 수도원에는 합창단 오케스트라까지 발족해가지고 잘 나가는 수도승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사계를 작곡한 비발디입니다. 비발디는요, 35년간 수도원에서 350개나 되는 협주곡을 작곡한 아주 착실한 수도승이었어요. 그런데 세속 오페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공연을 앞두고 미녀 그 가수들을 자주 만나게 되자 외출이 잦아졌고요. 결국 35년 만에 공든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태리 판 지죽선사와 황진이 수도원에서 쫓겨난 후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비참한 말년을 보냈고 그의 멋진 작품들은요 그 당시 타락한 수도승의 음악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흐 시대에요 낭만파 시대 그 음악 학자들이요 다시 그 올드 그 음악들을 다시 재정리하면서 협주곡 사계도 유명해진 것입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음악 역사를 아주 크게 바꿀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캐톨릭의 파워를 무너뜨리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 독일과 영국 궁정이요 개신교를 국교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음악적 장르가 나오는데요. 바로 세속 음악 유행가, 클래식 음악, 가요, 독일 민요들을 수록한 찬송가. 그리고 신약 성서를 베이직으로 한 오라토리오, 칸타타, 메시아 등 이렇게 종교 오페라가 나옵니다. 고전파 시대 음악의 주요 무대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입니다. 갑자기 왜 그곳으로 이동했을까요? 근친 간의 결혼으로 유전병에 걸려가지고 턱이 하염없이 자라는 합스부르크 왕가들이요. 헝가리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겁니다. 주걱턱이라고 놀렸어? 군주제로 무조건 다 복종하게 만들지. 오스트리아 귀족과 헝가리 귀족들이요. 이 권력으로 파워를 갖다 만들면서 비엔나로 몰리자 하이든, 모차르트, 체르니, 그 뭐 클레멘티, 듀셉 하다못해 베토벤까지 몽땅 비엔나로 보따리를 싸들고 갑니다. 비엔나로 가야 먹고 살아. 이들은 음악의 형식을 통일시켜가지고 소나타 형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낭만파 시대의 음악 무대는 독일로 바뀝니다. 당연히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전파 시대 말 무역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번 이 상놈들은 우리도 양반처럼 성 안에 살겠어! 라는 뜻인 부르주아라는 그런 새로운 계급 이름으로요. 농민과 독일 뭐 철학과 예술과 문학과 음악가들을 부추겨가지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군부를 장악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그 궁정 귀족들을 처단하고요. 내셔널리즘, 내추럴리즘, 로맨티시즘 이런 것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낭만파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작곡가들은요 대부분 독일 사람입니다. 인상파 시대 무대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팔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이 혼란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인텔리젠트한 그 유태인들이요 모여가지고 자유로운 뭐 새로운 예술 뭐 분리파라는 제체 시원을 건립했고 의사,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들은요 성적 욕망과 무의식 세계에 관해서 논하는 리비도 그룹을 결성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예술 박람회에서 그 동양의 궁상각추 음계를 펜타토닉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소개가 되었고 남성으로만 이렇게 결성된 아파슈가 탄생합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거리 아파슈다 하면서 나타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폭력배 갱들입니다. 김두한과 시라소니 그러고 보니 비슷한 시기네요. 게다가 아파슈 댄스라고 해가지고요 하급 계급의 그 선정적인 댄스가 거리에서 그 젊은이들을 막 현혹, 파리는요 아주 폭력적이며 쾌락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라버트 무질, 토마스만 같은 작가들은 동성애를 다룬 문학 작품들을 내놓았고 이 많은 젊은이들은요 성에 이렇게 혼란을 겪기 시작하면서 신종 직업이 등장합니다. 사이콜로지스트. 자, 그럼 현대 음악의 주무대는 어디였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뭐 사회주의다, 뭐 나치주의다 이래가지고요. 러시안들, 유태인들, 뭐 아인슈타인,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이런 천재들이요.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막 쏟아져 들어올 때쯤 한 쌍의 남녀가 짜잔 등장하며요. 현대 음악의 문을 엽니다. 프랑스 파리 음악원의 최고 작곡가며 교수, 최초 여성 그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나디아 블랑제, 그리고 현대 음악의 이론가 오스트리안 셴베르크입니다. 나디아 블랑제는요, 기존 클래식 음악에 자신들의 뿌리가 들어가 있는 포크 음악을 가미하시오. 이것을 파퓰러 뮤직이라고 합니다. 셴베르크는 전혀 달랐습니다. 뭔 멍멍이 소리, 감성에만 치우치는 클래식 음악 시대는 이제 지났어 하면서 전통에서 아예 벗어나가지고요, 12음법이라는 새로운 음악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반음계의 그 12음을 모두로 나열해가지고 작곡에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시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미국식 클래식 음악이 줄줄이 탄생됩니다. 찰스 아이비, 전이 예수가 백남준 씨에게 큰 영향을 준 존 누굽니까? 존 케이지. 레그스타임 스타일을 소개한 그 누굽니까? 스팅. 그 유명한 따라라란 짠짠짜잔 스캇 자플린. 그리고 미니멀리즘 존 아담스. 영화 스타워즈로 알려진 존 윌리엄스. 이렇게 클래식 음악은 미국에서 재즈, 뭐 레그타임, 뭐 스크린 뮤직과 이렇게 믹스가 돼 가지고 발전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요, 플러스아스라고 불리는 국제적 전위 예술 운동가들이 나오는데요. 전위 예술이란 액션으로 보이는 예술이며 파괴를 통해 가지고 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당시 부르주아 그 자본주의를 혼란시킨다며 시끄러운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성적 충동으로 사회의 그 부조리와 이렇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존 레논과 요코의 나체 시위, 또 샬로트 두어맨의 그 첼로 퍼포먼스 연주 모두 당시에 그 플러서스 멤버들의 퍼포먼스였어요. 백남준 씨는 또 그 에투드 포 피아노 포르테라는 그 퍼포먼스에서 가위를 들고 음악을 듣던 그 청중 속으로 걸어가가지고 잔 케이지의 그 넥타이로 막 싹둑싹둑 자르는가 하면은, 잔 케이지는 그 백남준 씨의 피아노를 도끼로 파바박 파바박 낡은 것을 없애는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습니까? 잔 스톰프는요, 뭐 요정의 아리아와 죽음의 왈츠라는 그 작곡에다가요, 뭐 엄마라고 불러, 콧등을 만져라, 뭐 이런 명령하는 단어들이 나오질 않나. 아무튼 이 괴짜들은요, 모두 전위 예술을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클래식이 무엇인가, 또 각 시대마다 주요 무대가 어디였으며 왜 그곳이었는가를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바이.